이게 주의 깊게 듣지를 않아서 그냥 애한테 그냥 자연 보여주고 싶어서 왔는데 찍은 뭐 말씀하시니까 그냥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신경 쓰고 들어보니까 여기는 서울에서는 몇 층이세요, 아파트가? 9층. 9층. 서울숲 공원엔 제법 우거진 수풀들이 있다. 가을, 마지막 아름다움을 뽐내는 야생화도 만날 수 있는 곳. 풀벌레들이 살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녀석들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풀벌레들의 먹이이자 은신처인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다. 녀석들은 쉽게 눈에 띄었다. 날개 일부분에 옅은 황갈색이 나는 새싹이다. 도심에서 들을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새싹이라는 그런 여치류인데요. 초록색 풀숲에 숨어있던 또한 녀석은 방아깨비. 점프 실력이 뛰어난 녀석은 다리를 놓자마자 멀찌감치 달아난다.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울음소리를 내고 또 배짱이 하면은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곤충이죠. 근데 실제로 배짱이를 제대로 관찰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로 밤에 울음을 울고요. 그리고 잘 숨어 있어서 보호색이 강해서 잘 발견하기가 좀 제일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개미와 배짱이에 나오는 것처럼 배짱이가 되게 게으른 곤충으로 나오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장산 자락에서 만난 녀석들을 도심 한복판의 공원에서도 만날 수 있었다. 나뭇잎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는 녀석은 미뜨리 메뚜기다. 주로 산지의 숲속에 있는 작은 나무나 풀잎에서 서식하는 녀석이다. 앞가슴 양쪽에 넓은 검은색 줄무늬가 있다. 녀석이 발견된다는 건 산지의 풀숲 못지않은 다양한 풀벌레들이 서울숲 공원에 서식한다는 의미다. 섬서구 메뚜기는 제 몸과 똑같은 색과 모양을 가진 풀에 매달려 천적의 눈을 피한다. 다양한 풀과 나무의 존재는 그만큼 다양한 풀벌레의 서식 조건이 된다. 녀석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풀에 매달려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특별한 다리 구조 때문이다. 발에 돌기가 있어 미끄러지지 않고 발끝이 뭉툭해 잘 붙어 있는 것이다. 서울숲 공원에선 배짱이의 울음소리도 들리고 긴 꼬리만큼이나 소리가 아름답다는 방울벌레의 소리도 들린다. 일정한 간격으로 울어대는 녀석의 소리는 맑고 청아하다. 자세히 들으면 귀뚜라미와 방울벌레 소리가 들리고요. 밤이 되면은 더 심하게 그때는 철썩이라든가 매불이라든가 그리고 귀뚜라미 방울벌레들 소리가 합창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귀 기울여 들어보면 낮에도 녀석들의 요란한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주로 낮에 운다는 긴 날개의 여치. 그런데 다른 녀석들까지 밝은 낮에 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낮에 우는 이유는 일단 수풀이 우거져 있어서 그 밑에 쪽에는 뭐 개들이 편하게 네, 그렇게 지낼 수 있다는 그런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천정으로도 보호를 받았어요.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 도심 속 아파트 단지에서는 풀벌레들이 살고 있을까? 밤에 뭐 보통 요즘 우는 소리 있잖아요. 여친 소리. 풀벌레 소리가 종종 들린다는 얘기죠? 여기 초소에요, 선풍기. 여기서 앉아있으면. 한눈에 봐도 풀이 많지 않은 아파트 화단. 그런데 그곳에서도 반가운 풀벌레 소리가 들렸다. 마치 줄무늬가 새겨져 있는 판을 긁는 듯한 소리. 우리 귀에 가장 익숙한 풀벌레 소리 중 하나인 귀뚜라미 소리다. 화단 바닥에선 왕 귀뚜라미와 함께 극동 귀뚜라미도 발견됐다. 그런데 눈에 띄는 녀석들의 몸 색깔이 대부분 갈색이다. 섬서구 메뚜기도 몸 색깔이 녹색, 회녹색, 갈색 등 여러 종류인데 그중 갈색 섬서구 메뚜기가 보인다. 왜 갈색의 풀벌레들이 눈에 많이 띄는 걸까? 환경이나 유전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갈색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초록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몇몇 학자가 주장을 할 때는 이 갈색의 메뚜기가 많이 태어날수록 그 푸른색의 초지대가 많이 파괴되고 불모지가 많이 있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푸른색에서는 이 갈색이 눈에 더 잘 띄어서 새한테 잡아먹히겠죠. 그리고 불모지에서는 파란색의 메뚜기가 있으면은 파란색 메뚜기는 새한테 더 빨리 잡혀먹히겠죠. 그래서 불모지에는 이 갈색이 많고 초지대에는